여러분, 저는 제주도에 잘 도착했습니다. 근데 이게 아주 큰 문제가 있어요. 예기치 못한. 중대 발표가 있겠습니다. 대회가 취소됐습니다. 2주 후로 미뤄졌는데, 네, 이제 회사 일정상 2주 후는 제가 참석을 할수 없을 것 같아서, 이번 대회는 제가 이 대회를 위해서 또 엄청 오래 준비했잖아요. 몇 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. 네, 그런 만큼 되게 아쉬움이 큽니다. 근데 뭐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. 뭔가, 뭐 언제는 뭐내 맘대로 다된 적이 있었던가. 원래 다뭐내 맘대로 다안 되는 게또 인생이고.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니다. 바람이 많이 불긴 해요. 태풍이 몰려오고 있대요. 아, 이 대회가 나한테 이 정도까지의 의미였나?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금방 털고 일어나는 성격인데도 잘 털어내지가 않더라고요. 1월인가에 대회 준비반 들어갔고, 3월인가 4월에 이 코리아컵 대회를 신청해서 거의 6개월, 7개월 넘는 기간 동안 이 대회만을 위해서 준비를 해왔던 거거든요. 아, 너무 상실감이 컸습니다. 어제는 진짜 다이빙해 보고 다좀 싫다라는 생각까지 들었고, 원래는 대회 마치고 월요일 비행기로 올라온 거였는데, 그냥 금요일 밤 비행기로 이제 올라오는 걸로.